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한마음으로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만재 기자입니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앞치마와 마스크를 두르고 김장에 나섰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를 기록한 추운 날씨 속에서도 3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절임 배추에 양념을 꼼꼼하게 채워 넣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을 가득 담습니다. 봉사자들은 맛있게 양념이 된 김장김치를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할 생각에 뿌듯해합니다. 평소에 좀 많이 못하던 어떤 봉사활동이긴 하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또 봉사의 나눔을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제가 만든 김치로 뭐 어려운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장이 된 김치는 모두 3,400kg.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2006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하나로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해년마다 두번 내지 세번 정도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나눔 행사. 이날 완성된 김치는 총 350세대의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이만재입니다.